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인공지능 왓슨이 환자를 진단한다고 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동의보감, 향약 집성방과 같은 한의서를 섭렵한 허준 인공지능 한의사 출연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심을 끌고 있는 과학 부문 한의학,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이 치료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지만 한의학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한의학은 과학인가요? 그 과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이론체계, 논리체계를 갖춘 학문이냐라는 의미라면은 사이언스고요. 그게 아니고 그 사이언스가 현대과학처럼 아주 작은 단위로 분석해서 실험하는 방식의 그런 사이언스냐고 물으면은 그런 사이언스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들께서는 한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 한의학이 우리나라 조상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학문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개개인에 의한 경험과 자료 조사 그리고 그걸 학문적인 체계로 이루어낸 것은 굉장히 좋은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보여지고요.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하고 그리고 많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과 검사를 했을 때 같은 비슷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막 같은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의학의 진단이나 치료 기술의 이 과학적인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지금 말씀하신 과학적 규명을 현대 분석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뭐 몇십 년 전부터 조금씩은 했겠지만은 대규모 연구비가 투자되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 네. 그러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대덕연구단지에 온 2004년이 큰 기점이었다. 네네.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으셨는지요?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제일 큰 이유가 가는 한의원마다 진단이 다르게 나온다. 한의사가 자기 오감을 이용해서 주관적으로 하니까 주관적으로 하면은 보는 관점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곤란하죠. 한의사마다 다른 눈이 아니고 어떤 한의사든지 공유할 수 있는 같은 눈으로 진단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뭐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어서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한의사가 예를 들어 눈꼬리 각도가 처지면 소음이다라고 한다면은 눈꼬리 각도가 얼마나 처졌는지 그러면 체질에 따라서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정확히 제공해 주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의사들이 의사들이 이제 뭐 영상검사 혈액분사 결과를 놓고 진단을 하듯이 한의사들도 형태 음성 뭐 여러 가지 체형 이런 것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체질 진단을 하도록 하는 기술이 이제 이미 다 개발이 됐고 이걸 이용해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됐고 이제 곧 제품화돼서 한방병원에서 쓰여질 단계에 놓이겠습니다. 사상체질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진단에 쓸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정확하게는. 예. 그 알고리즘대로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태음의 소음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그러죠. 검사 결과를 놓고 최종 디시전은 의사가 하거든요. 예. 대신에 그 자료는 주관적으로 편향된 자료가 아니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놓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한의학 그러면 이제 중국과 우리 한국의 의학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차이점이 있고 우리 한국에서만 갖고 있는 한의학의 차이점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뿌리는 하나로 출발했고요. 중국뿐 아니라 한국, 베트남 의학 그리고 일본의 이제 전통 의학까지 똑같이 이제 한의학이라고 하는데 원래 한의학은 삼국지에 나오는 한나라. 아. 예, 그 한나라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2100년 전이죠. 그때까지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많은 책들을 출판을 하게 돼요. 황제내경. 예. 한의사들은 잘 알고 있는 상한론. 예, 이런 책들이 출판이 되면서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체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점을 당의학이나 송의학이라고 안 하고 한의학이라고 해서 내려왔고 그걸 이제 지금 중국은 중의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을 쓸 적에는 그러한의학도 쓰고 나라 말고 대한민국하는 한의학이라고도 씁니다. 그렇게 할 근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세종대왕께서 향약집성방, 의병유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한약 이론과 한약재 국산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 이론의 한국적 정리, 조선 시대적 정리를 허준에 동의보감에서 이뤄냈고 그리고 마침내 1900년경에 사상의학이라는 기존 중의학과는 아주 다른 독창적인 한의학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후의 의학을 보면은 한국 독자적인 한의학이 따로 이제 발전되었다. 그리고 그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사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뭐 한방과 양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융합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한의학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런 걸 좀 느끼시나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먼저 국민의 요구가 그러하고요. 네. 옛날에는 한약은 운때가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좀 비과학적이죠. 그렇죠. 표현이 딱 느낌이 예. 그게 아니고 정확한 진단이 안 된 경우가 운때가 안 맞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한약 비싸잖아요. 먹으면 정말 낫는지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 연구 논문을 걸고 진료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신이 정말 환자 100명 중에서 뭐 50명, 70명, 80명 치료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정교한 임상연구 방법론을 들이대서 예, 논문을 써서 정말 그걸 걸어놓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학을 만들어 가야겠다. 저희가 그 표준광연구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니까 자주 한의학연구원하고 같이 조인트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연구원을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해보니까 거기 되게 재밌게도 표준센터가 또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표준센터에서도 아마도 여러 가지 표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표준을 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표준은 출발점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시술을 하든지 약을 처방하든지 간에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뚱뚱한 사람과 홀쭉한 사람이 약을 다르게 먹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체질별로 사람한테 주는 어떤 그 약을 재서 줄 때도 그거에 따라서 그람수를 좀 달리한다든가 침을 놓을 때도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3mm 놔주시고 날씬한 분들은 1mm 넣고 뭐 이런 뭐 기준이 이제 표준센터에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네. 거기 내용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의학의 진단 프로세스 표준화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치료 프로세스도 양량 사실 나이에 따라서 한약제 투여량을 바꿀 건지 체중에 따라서 바꿀 건지 예. 서양의학은 그런 연구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침도 사실 그 피하, 지방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그런 표준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표준화가 진행이 되려면은 먼저
객관화, 그렇죠. 계량화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하면 이제 맞춤형이고 또 한의학은 또 예방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격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격이 좀 어떻게 하면 합리일 것이냐.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한의학을 만약에 산업으로서 발전을 시킨다면 어느 부정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 한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어느 특정 분야를 이걸 한번 산업으로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생태계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사실은 한의사분들이 협회나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다 이렇게 내놓아야 되고 그게 빅데이터가 돼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잡아서 좀 크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례로 가기엔 너무 시간이 지금 없다. 응? 그러니까 한의학연구원이 네. 그 어떤 치료 방법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네. 나름대로 한의학 전반의 발전에 있어서의 싱크탱크 역할도 아마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플랫폼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제 인공지능 한의사라는 이름 아래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왓슨으로 유명한 그 인공지능 의사가 꽤 워킹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정확한 임상 데이터가 인풋이 되기 때문이고 예, 알파고가 그렇게 바둑을 잘 둘 수 있는 이유는 기보 정리가 잘 돼 있어서거든요. 그렇죠. 모든 기보가 다 제공되니까. 그래서 한의학적인 데이터는 그러면은 얼마나 그렇게 표준화된 데이터가 잘 모이고 있느냐. 현재 그게 썩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한의사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왓슨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드릴 말씀인데 그 왓슨이 현재 좀 잘하고 있는 분야는 이미지 분야거든요. 다른 그 암을 판정하는 것도 메타데이터라고 그래서 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혹은 의학적인 지식들을 컨비네이션,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막 조합시켜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는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판단을 내리려면은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데 왓슨이 아직까지 그 배경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의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풍부한 배경 지식이 있어서 심지어는 환자의 얼굴이나 동작이나 말소리를 듣고서도 아,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상태가 이런 거를 의사 선생님은 아는데 그거를 정량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화, 객관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켈빈경 이러지 않습니까?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숫자로 나타내지 못하면 발전시킬 수 없다. 굉장히 유명한 과학적인 문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의학 연구원에서 가장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를 그 많은 의사가 느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느끼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정량적이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를 만들 것인가. 아마 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 박사님께서는 네.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사실은 한의학 연구원에서 개발한 사상체질 진단 툴이 있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한의사들은 진단하는데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다. 네 가지가 뭐냐면은 시각, 망진이고 청각, 뭐 문진인데 청진이라고 해두죠. 그 다음에 촉각, 손가락으로 맥을 짚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물을 문자 문진해서 신체지의 환자 상태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 네 가지가 모두 프로세스가 주관적이죠. 그래서 제가 원래 한의사 되기 전에 처음 전공이 이제 공학이었기 때문에 이걸 공학적 도구를 써서 진단을 프로세스를 과학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한의사의 눈을 대신하는 카메라로 얼굴 형태와 색깔을 분석을 하는데 이러한 연구는 서양 과학에서 이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다른 게 그쪽은 되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위주예요. 찍어놓고 네.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느냐 맞느냐 틀리나만 분석을 하지 눈 윗꺼풀의 곡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 얼굴 폭이 얼만데 이것이 평균 비해서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렇게 한약적 진단에 필요한 정보는 안 주거든요. 그걸 주는 거죠.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굵은 목소리,
가는 목소리, 높은 목소리, 맑은 목소리 있거든요. 이게 체질 진단에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의 질병 진단에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기본 음성을 안 다음에는 우리가 전화해보면 어머니 오늘 어디 안 좋으세요 이러잖아요. 예. 목소리만 듣고 전화로. 그래서 체질 진단이나 질병 진단에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오늘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파수, 강도 이런 것들의 조합상에 많은 수십 개의 음성 변수들이 있어요. 그 음성 변수의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무슨 체질이고 어떤 질병이 온다. 예.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각 분야의 정보들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한의사에게 주는 예, 그게 체질 진단들입니다. 변수가 엄청 많겠네요. 수백 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달 전에 한 거랑 1년 전에 한 거를 쭉 시계열로 분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자기 저희가 변화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스터디도 해봤고요. 이제 그렇게 해보면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체질 진단에 쓰는 당신은 처음부터 태음이냐 소음이냐 하는 변수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건강 상태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인 거죠. 그럼 저희 사상 체질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우리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오장육부 중에서 육부라는 것은 주머니나 파이프입니다. 이렇게 위나 뭐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고 오장은 잠시라도 쉬면은 우리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심장, 폐, 네. 간, 그리고 신장, 췌장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이제 심장은 너무 가운데 있는 중요한 군주 같은 장이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네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너는 약하게 태어났느냐? 그러면 대답이 네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사상 체질이 된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일반인들이 내가 간이 선천적으로 나쁜지 뭐 폐가 나쁜지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 몸에는 이제 서양 생리학 교과서를 보면은 프로세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거, 음식물 소화. 그 다음에 음식물 배설.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사람마다 같지가 않아요. 예, 저 같은 소음인 체질은 소화 속도가 느려요. 배설 속도는 빨라요. 그래서 맨날 체하고 맨날 설사를 했습니다. 쉽잖아요, 그죠? 이게 소음인 체질이에요. 소양인 체질은 반대로 소화는 빨라요. 나가는 배설이 느려요. 변비가 오기 쉽겠죠. 예, 이게 이제 소음 소양을 디파인하고 이제 음식물 섭취를 다 하고 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얼만큼 쓰고 얼만큼 저장을 할 건지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조절하는 게 간하고 폐예요. 그래서 폐에는 호흡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영양분을 에너지로 많이 쓰게 만들고 그리고 간은 영양분을 저장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태음 있는 경우는 저장은 능력이 강하고 사용하는 폐 능력은 약해요. 그러니까 영양이 쌓여서 살이 찌기가 쉽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에 걸리기가 쉬운 거죠. 반대로 태양이는 저장은 잘 안 하고 쓰기만 해요. 그래서 소화 배설 그 다음에 저장이 예 소비 저장 이렇게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체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병증으로 보면은 그렇게 혹은 소화나 이런 체질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겠는데 한 사람이 완벽하게 소양일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음의 기운도 약간 있고 태양의 기운도 약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게 뭐가 하나가 주가 커지고 크고 나머지가 조금씩 조금씩 있을 텐데 그러면 DNA에서도 아마 뭔가 힌트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거는 다른 면을 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면에서 뭔가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그 현대의학적인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의사들하고 만나면 지금 딱 그 질문을 하십니다. 경계선상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냐 컨티뉴어스냐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아무리 미세해도 소음 소양 간의 진단이 어려워도 일단 소양이라고 진단되고 나면 100% 소양이냐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지개다. 빨주노초 파남보 분명히 색깔은
빨강하고 파랑은 달라. 근데 가운데 애매한 컨티뉴성 구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사이언티픽하게는 어떤 것이 맞다고 지금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연구해가는 과정이고 어쨌거나 두 가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사실 전형적인 체질의 경우는 이 치료 활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쓰자. 그리고 그 그레이 존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시간이 가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돼야지 측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의학계라고 봤을 때 거기는 한의학계와 양의학계를 본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치면요 그 두 집단의 어떤 그 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의사가 몇 프로 차지하고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해요.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대 50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네, 과학적인지는 네. 과학적인지는 좀 어렵지만은 네. 네. 우리나라 의료보험 작년도 재정 지출이 64조였어요. 근데 한의사 숫자는 의사의 10분의 1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데 그런데 의료보험 재정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조 대 중에서 2.5조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도 아니네요. 한 30대 1 정도의 힘의 균형이라고. 30대 1 정도. 그 인식을 받고 설득력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의학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대체의학으로서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럼 차라리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양방하고 한방하고 같이 협진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는 혹시 그런 프로세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물론 해외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지금도 했고 지금까지 됐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더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이 승부는 우리나라에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의학은 기존 이미 심각해진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큰 질병이 생기기 전에 생기는 시기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아예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강점이 있고 그렇다면은 현재의 의료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것의 상당 부분은 예방산업 분야, 예방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하나의 테스트베드로서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일을 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하면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남성분들도 갱년기 우울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저도 있습니다. 네, 이거를 침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네네. 실제 임상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임상을 과학적으로 기전을 밝혀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 이제 사람의 인체 혈자리하고 같은 혈자리라고 세계 각국에서 연구를 할 때 공통적으로 쓰는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그 혈자리에 침을 놓고 쥐의 우울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측정하고 동시에 쥐 뇌에 MRI 영상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우울증이 침치료 후에 현격하게 좋아졌고 그리고 뇌 영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연구해서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죠. 예. 쥐뿐만 아니라 그 퍼브메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학 저널만 주로 다루는 퍼브메드 그 학술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우울증하고 통증에 관련된 침술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침술이라고 하는 키워드인 아큐펑추어라고 하는 거는 한 28만 건 정도가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한 1,000건, 그리고 통증에 한 7,600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침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침치료 효과가 확실히 좋다라는 임상연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의학적인 그 임상 연구는 대부분 RCT라고 해서 침 치료군과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네. 아, 예. 예. 아. 그래야지 이제
얼마나 좋아졌는지 비교할 비교 대상이 있게 되는데 그 대조군이 어려운 게 침을 치료하지 않은군. 야 그러면은 침을 놔서 플라시보 효과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가짜 침이 있어야 돼요. 가짜 침을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침 대신에 혈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다가 막 꽂으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연구도 있어요. 네. 아. 네. 모내기 침법 이런 거.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저쪽에서도 분명히 옆에서 보면은 이 사람 침 맞고 나왔어. 그래서 연구를 들어가 보면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결과가 잘 안 나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혹시 원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과학적이었구나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병약해가지고 병원을 많이 다니면서 늘 현대의학에서 해결을 못하는 나의 문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의사선생님 선생님께서 매우 인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국은 별 해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의학을 통해서 그것이 아주 시원하게 치료가 된 경험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한의대를 간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치료를 하면서 놀랄만한 치료 효과를 본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의학은 이런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현대 사이언스 분석과학으로서의 사이언스뿐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과학의 출발은 관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두콩의 관찰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관찰을 하는 정교함에 있어서 보면은 서양 과학의 관찰보다 동양 과학의 관찰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음양오행론에 기발한 논리 구조예요. 음양론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제로원 제로원 하는 디지털 문명. 그렇지. 그것이 음양론이거든요. 근데 그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관찰하면서 그 미묘한 변화 과정을 다 기록을 했고 그리고 현대 통계학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통계학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정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대의 분석과학으로도 포착되기 어려운 정밀한 인과관계를 그 관찰을 통해서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직접 임상을 해보니까 실제로 질병 치료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한의사고 양의사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훌륭한 학문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저만 갖고 있기보다는 아주 저는 면허 범위를 없애서 의사도 한의학 진료 다 하시고 우리도 서양의학적인 진료 도구 다 쓸 수 있게 아주 오픈을 했으면 좋겠고 각자 실력으로 경쟁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느껴보시고 앞으로 이 통합, 협력해서 나갈 길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저는 그 분명히 한의학의 효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뼈에 좀 문제가 이렇게 탈골 비슷하게 이렇게 접질려 가지고 그 힘들어서 물리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안 났어요. 근데 분명히 침수를 통해 가지고 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 또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는 거는 또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기는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과 결합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아주 결합을 잘할 수 있죠. 제가 아까부터 정묘한 관찰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묘한 관찰을 옛날에는 사람의 눈으로 했는데 이제는 현대적인 센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같은 데다가 그런 센서들을 심어버리면은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24시간 한의사의 눈, 한의사의 관찰력이 내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이 되는 질병 관련 정보들을 가지고 한약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개인 맞춤별로, 체질 맞춤별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우리 집이 암 가계가 강하다고 하면은 그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새로운 약을 만들어낼 수 있죠. 저희 한약에는 특히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 한의학연구원의 목표 그리고 또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 연구원의 당면한 과제는 한약을 먹으면 안전한지, 정말 약값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시급하긴 합니다만은, 길게 보아서 아주 중요한 일은 미래의학을 준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양의학이 감염성 질병은 잘 극복을 했고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약이 훨씬 더 기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진료부터 치료까지 현대의학의 의사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많은 데이터에 기반한 질병 예측, 그런 치료 과정에도 한약적인 컨셉을 넣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의학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 한의학연구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러 가면 커피집은 많은데 10전 대보탕집은 드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10전 대보탕을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건지, 그리고 그걸 좀 자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비싸게 우리 커피를 수입해서 먹고 있잖아요, 지금. 하루에 한 잔은 괜찮은데 계속 커피를 마셔야 되고 차집을 다니면.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스타벅스에서 10잔 대배탕 파는 거래. 한국하면 되겠네요. 이게 한약재 하나하나는 좀 성격이 강한 식물들이에요. 식물이거나 동물. 그래서 약은 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속성을 가진 건데 그거를 뭐 한 개 정도, 뭐 생강, 계피 한 개 정도로 가지고 차를 마시는 건 괜찮은데, 이런 걸 모아놓으면은 이런 걸 모아서 만든 처방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쓰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상시복용할 만한 건 아니다. 나중에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한 방에 AI가 딱 나오면 그 스타벅스에 가서 딱 서면 삐리리리리 당신은 뭡니다 해가지고 10전대 못한 B형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이템 괜찮은데요? 네. 제가 감기약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감기약하고 소화제도 체질별로 저는 다르게 썼거든요. 감기약 같은 경우는 제가 한의원에서 근무를 할 적에 체질별로 두 가지 타입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진찰을 받고 당신은 태음인 A타입 이렇게 쓰지만은 그걸 먹고 좋았으면 그 다음에는 와서 네. 쉽게 가져갈 수 있게.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일반 의약품으로 해서 앞으로 약국에서 그냥 사 먹게 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 소음인 A형 감기약 주세요. 네.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 거죠. 맞아요. 한국에만 있는 산업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저희 과학을 품은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예, 저는 아주 정말 한의학을 산업으로서 좀 더 넓게, 예, 좀 더 유연하게 좀 많은 걸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좀 약간 영역의 다툼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의 양의하고 한의하고의 영역 다툼인데 특히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단을 위한 도구들이 지금 같이 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좋은 AI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 표준화 혹은 그 정밀화 부분은 이 사람의 눈이나 귀나 이 터치나 여러 가지가 아주 섬세한 것까지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현미경을 예를 들면은 10배율 하는 거하고 50배율, 500배율, 5000배율로 갈수록 그 세포의 모양과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크게만 볼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대의 의학적 도구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방 쪽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도 그런 도구를 쓸 수 있게 스스로 개편을 하셔가지고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 서로 타협도 좀 하고 그래서 한의학이 좀 발전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것이 좀 돼야지만이 우리가 좀 더 정말 한 큰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토론과 조정을 좀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학적 미래를 다시 한번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해봅니다. 일본이 같은 동양 국가에서 그 어떤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체 신설하고 해부학책이었습니다. 그 해부학책을 번역한 사람이 한의사였어요. 그 사람이 그걸 왜 번역하게 됐냐면 자기가 한의학을 배우면서 배웠던 인체의 그 어떤 구조하고 서양 사람이 쓴 인체 해부도를 비교를 해보게 됐는데 그 해부도를 우연하게 입수해서 두 개를 비교하게 됐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저 동양의학에서는 주로 경락 같은 걸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각종 장기의 위치를 아주 세세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두 개를 보고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는 실질적으로 사용수를 해부하는 현장을 가서 본인이 해부를 해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들 그러니까 한의학 분들이 우리 한의학이 좋다라는 거는 물론 가져가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좀 더 과학화시키고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사명감들 그러한 부분들을 더 가져주시면 정말 우리 한의학이 지금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양의학이랑 같이 이렇게 협진하는 걸 많이 바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는 30대 1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그러한 퍼센테이지들이 좀 더 올라가면서 정말 우리나라만의 그러한 그런 그 진료 체계 소비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돼서 세계적으로도 좀 널리 좀 보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드리게 됩니다. 네. 어떠신가요, 원장님께서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저보다 더 잘 표현해 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한의학이 한의사들의 안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유산을 우리나라 모든 의료인과 의료에 관련된 산업의 분들이 공유해서 잘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 연구원에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산인 한의학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